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오늘 심화 주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아, 예, 예. 아, 너무 흥행성에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밀리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제가 잘 얻어 걸립니다. 이렇게. 네, 오늘의 주제는 챗GPT가 과연 우리의 직업을 위협을 할 것인가? 지금 그런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네. 예. 다들 뭐 챗GPT 얘기, 장안의 화제가 챗GPT잖아요. 이렇게 네. 별로 할 얘기 없으면은 챗GPT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나 이렇게 정도로. 써봤다, 저렇게 써봤다, 네, 막 이런 것도 화제가 되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게 혹시 이러다가 이제 내가 할 일을 챗GPT가 다 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침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그 레이더에 잡혀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좋으세요. 네. 우선 이제 좀 배경 설명을, 약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난리냐면, 작년 12월에 사실은. 와, 불과 12월이에요. 네네. 진짜.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발표는 12월에 했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는 거의 1월 말 2월 돼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챗GPT 버전 3.5가 경쟁. 이 얘기는 3.5라는 거는 그 전에 버전 1부터 존재했다는 그쵸. 얘기니까 사실 몇 년 동안 이게 이제 쭉 발전을 해왔던 건데요. 근데 이 3.5가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그쵸. 했는데, 이런 이제 증가, 그 관심의 증가는 과거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대국하던 시절에, 네. 야, 인공지능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다가 좀 지나가니까 또 이렇게 뭐, 아,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갔잖아요. 약간 바닥만 두나 보다. 네, 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충격으로 네. 다가오고. 사실 이 충격의 이유는, 네. 사람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사람의 능력을 갖췄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이 속도라면 금세 사람을 뛰어넘겠는데? 맞아요. 라고 하는 위협이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GPT라는 게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네. 찾아보고, 아, 줄여서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네. 맞아요. 그래서 뭐 미리 학습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인데. 맞습니다. 네. 이게 또 다른 말로는 large language model. 그래서 LLM이라고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는 네. 것 같습니다. LLM이라고도 쓰이고 또는 이제 번역을 해서 생성형 AI 이렇게 쓰는 요 세 가지 말이 다 같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예.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둑 정도 잘 두나 보다. 이게 뭐 바둑에서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다고 예. 하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체스가 점령을 당했었고 예,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AI가 그 관심을 크게 하다가 조금 죽은 이유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계가 많구나라는 거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항상 많이 나왔던 게 이 초콜릿 머핀과 강아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사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오 마이 갓. 예. 이게 이제 원래 농담 비슷하게 그 이 치와와랑 그 초콜릿 머핀이 생긴 게 되게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사진들이 당시에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렇군요. 바로 이 그 이 AI가 이걸 보고 아, 어느 건 강아지고 어느 거는 초콜릿 머핀이구나. 저 이 와중에. 예. 블루베리 머핀인데? 라는 생각을 아, 했어요. 맞네요. 아, 초콜릿이 아니고 블루베리 머핀. 아니, 근데 지금 섞여 네. 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 아, 청크가 이렇게 세 개 박혀 있는 것도 네네. 있고, 블루베리가 똥똥똥 이렇게 박혀 아, 있는 제가 것도 이게, 있고. 저도 이게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아니, 지금 제가 먹는데 진심이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블루베리 머핀이네요. 네. 아무튼. 예,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거를 AI는 구분 못 하지 않냐. 사람은 탁 보면 아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사람같이 대화도 잘하고, 그 막 뭐 요약하라 그러면 요약도 쫙 잘하고 네. 이러니까.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실갱이도 했다니까요. 저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약간의 이제 한계도 역시 보이는데, 뭐 가짜 정보 같은 거를 아, 그대로 내보내든지, 네네. 또는 뭐 환각현상이라고 해서, 막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있는 것처럼 막 써서 내는 거지. 그래서 더 사람 같은데 인간성이 느껴지네. 그래서 그게 재밌다고 계속 그거 시켜보고 이러는 분들도 맞아요. 계신데 고쳐줘야 되는데 사실. 네네.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지금 갈 거냐 이런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쵸.
이게 GPT-4가 얼마 전에 이제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얘는 이제 시각 처리 능력이 굉장히 이제 급성장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랑 연결을 해서 그쵸. 기능성을 향상하는 플러그인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지금 쏟아져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검색, 정보 제공, 쇼핑, 문서 작성 이런 거가 이런 거를 빨리 제휴한 기업들이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AI 수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 이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온 3.5랑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GPT-4를 비교를 해보면은 모델 그 파라미터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또 우리가 뭐 한참 설명하기가 되지만. 좀 우리가 설명하기도 힘들고요. 네, 그렇죠. 이제 GPT-3.5가 1,750억 파라미터를 썼다면 GPT-4는 1조 개 이상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뭐 그냥 감으로도 네네. 크면 당연히 좋은 거려니 네네. 성능이 좋은 거려니라고 맞습니다. 느낌은 오는 네. 예, 수치기는 하죠. 그래서 뭐 책, 기사, 웹사이트는 물론 이미지까지 다 처리를 할 수가 이미지 있고요. 이미지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이 거기서 이제 예를 그 보여준 건데 자, 이 그림을 보고 사람은 아 이게 좀 황당하네 이런 걸 금방 알아채지만 예전에 AI는 이런 걸 알아챌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맥락을 읽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황당한지. 예예.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차 뒤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서 거기서 다림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 사진이 뭐가 이상하냐 이러고 물어보면 ChatGPT가 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차 뒤에 왜 사람이 매달려서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수준이고요. 이 단어 입력 능력, 그러니까 다국어 지원에도 전에 이제 40개 국어를 3.5가 했는데 약간의 이제 한국말 같은 건 좀 어색한 점이 있었지만 그렇긴 하죠. 예.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고 단어 입력 처리도 3,000개에다가 지금 25,000개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50페이지쯤 되는 문서를 ChatGPT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GPT-4한테 그냥 던져주고 야 이거 빨리 다 읽어갖고 다 요약해봐. 그러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몇 초 만에. 예.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조금 전 이게 AI의 수준을 너무 이렇게 그 이 너무 이렇게 예, 길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위협을 느낄 부분은 충분히 느끼고 맞습니다. 또 각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저기 내용들만 제가 소개를 맞아요. 드리는데요. 며칠 전에 나온 GPT-4의 테크니컬 리포트에 따르자면 이게 100점 만점, 그러니까 각 테스트마다 우리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만점이 이제, 달라서 예, 예. 근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런 테스트들을 GPT-4에게 해보라 그랬더니 몇 점이나 받느냐 100점 이거를, 만점으로 환산을 예, 했을 때 100점 만점으로 해보면 법률가 시험 그 바라고 하잖아요. 바. 예, 그거는 90점. 그 다음에 이 법학대학원을, 미국 사람들이 법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보는 LSAT. 우리나라에서는 리트가 있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88점. 와. SAT 읽기 쓰기 93, 수학 89, GRE, 대학원 입학시험. 저, 민 교수님 저 다 옛날에 봤던 건데, 뭐 수리, 언어, 장문 있는데, 장문만 좀 떨어지지, 언어 같은 건 99점. 언어 99점이었으면. 저 교수님 나 대학원 갔을 수도 예,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학의 고등학생이 아주 우수한 고등학생은 대학 학점을 미리 딸 수 있게 하는 AP라는 게 있는데 그 시험도 대부분 최고 아니면 바로 그 다음 등급. 그래서 재밌는 게 와인 하는 아니 그, 이게 좀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소믈리에 예, 예. 이론 시험 얘기하는 건가요? 이론입니다. 이론. 아. 예, 이게 난데없이 소믈리에가 나왔는데 예. 기본 92점 공인 그러니까 이게 등급에 따라서 기본 공인 최고에서 92, 86, 77 이렇게 이제 웬만한 건 다 합격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네요. 예. 진짜. 근데 좀 더 황당한 거는 이게 이 GPT-4가 번역, 분류, 창의적 글쓰기, 코딩 이런 데서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논문이 나오냐면 창의성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에 다르겠지만 충분히 창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맞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보다 더 잘 교육받은 이제 GPT가 사실은 창의성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놀랍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능력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연결 조합을 해서 창의적인 게 뭔가 나오는 없었던 건데, 걸 만들어내는 그죠? 예, 예, 아예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죠. 아니 근데 이제 조합을 통해서 예, 예, 예. 그러나 그런 창의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었던 지식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GPT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는 거예요. 예.
그 논문에 보면은 인간의 9.4%만 GPT-4보다 더 창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들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거거든요. 아,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게 주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렇죠. 하는 거죠. 시키는 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지가 알아서 그 해야 할 일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막 이런 게 일반 인공지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뭐 바둑만 두고 체스만 두고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범용의 네네. 그런 맞습니다.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 일반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이제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이 오히려 지배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특이점 얘기가 그런 건데 그쵸. 이미 그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에 따르면 일반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를 달성을 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까지 제시가 돼서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내용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서야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우리의 직업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가 관심이 있는데 마침 이 챗GPT를 만들어낸 오픈 AI라는 회사. 회사와. 그 회사의 연구진이랑,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이제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와, 엄청 따끈따끈하네요. 3월 23일. 3월 23일, 일주일밖에 안 된 논문입니다. 얻어 걸린 거 맞아요? 네, 네, 얻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을, 물론 이제 이게 이 23일 날 나온 논문이니까, 아직까지 뭐 이게 무슨, 엄청난 뭐 검증을 받거나 아, 그쵸, 뭐 저널에 나오거나 아니겠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근데 오픈에... 이런 이슈는 예, 저널에 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 이미 한참 늦죠. 네,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직접 만든 사람들이 이제 쓴 논문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물론 이제 자기네 성과를 좀 과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좀 새겨서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수한 연구진이라고 미루어 추정되는 네네. 옆에 학자들이 같이 붙었으니까 그냥 기대되는 네, 내용인 그래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뭘 했느냐면 미국에는 직업이 그 직업 분류 체계에 의하면 오넷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1016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의 내용을 보면 이 직업은 뭘 하려고 하는 직업이고 그거를 이제 그 일하는 내용 이 디테일드 워크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208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다. 그러면 간호사는 뭐 그 환자를 뭐 하고, 그렇죠. 예. 뭐 환자를 케어하는 일이다. 하고, 뭐. 그런데 환자의 케어는 어떤 걸 하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사도 놓고 드레싱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직무잖아요. 그래서 19,265개의 이제 직무를 해서 그 내용이 GPT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어느 정도나 겹치느냐. 그러니까 약간은 예. 한 개 직업당 평균적으로 20배 가까운 개수의 직무 작업이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네.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분석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직접 영향을 받는 그런 작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소프트웨어, 뭐, 엑셀 이런 거랑 연결을 해서 이게 GPT 보고 엑셀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영향, 그런 이제 간접적 영향이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업을 분류를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AI 전문가들을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GPT-4를 이용한 평가. GPT-4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자기 평가. 예. 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평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 아, 그것도 놀랍네요. 사실. 예, 예. 굉장히 예. 객관적인 네네. 자아를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거의 한 80, 90% 비슷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선 첫 번째로 평균 14%의 직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56%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한 10개 중에 한 1.5개 정도는 챗GPT가 곧바로 이제 쓰일 수 있는 일이고 한 절반 이상은 간접적으로. 이게 모든 직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네. 70%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간접적이라는 건 직간접 이게 플러스입니다. 아, 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겹치니까 그러니까 맥스 56%라고 지금 네네네. 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제 이거는 평균이라서 약간은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별로 이해하기가 편한 그림은 아니지만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네,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 가로축은 직무에 영향을 받는 이제 정도의 네. 이제 그 최소의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 이제 세로축은 그 직업의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아래쪽에, 그러니까 맨 아래쪽은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는 거고. 제일 아래쪽에 파란색 점이. 예, 예. 파란색, 빨간색 점이 이제 사람이 평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GPT-4가 평가한 거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네. 예, 아래쪽에 이제 빨갛고 파랗고는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정도. 동그라미 점들은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을 예, 받는 예. 거. 그 다음 이제 맨 위에 세모로 된 점들은 직접 플러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거든요. 맥스 같은 의미겠네요. 그렇죠. 예, 예. 대충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그 한 20이라고 돼 있으면, 가로축에 20이라고 돼 있으면 직무 중에서 한 20%씩 영향을 받는, 20% 이상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최소한 20%는 영향을 그렇죠. 받는. 예, 예. 그런 직업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에서는 대강 맨 아래쪽은 지금 20, 20이 걸려 그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직무가 20%가 된다. 그런 직업이 한 20%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최소한 받는 게 그러니까 20%의 그렇죠. 영향을 받는 직업이 20개는 된다라고 사람이 100개 중에 20개 정도 네, 된다.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챗 GPT는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20%의 영향을 받는 직업이 얘는 한 30% 정도 그렇죠. 예측을 하긴 네, 했네요. 뭐 그런 지금 얘기입니다. 파란색 점은 세로축에 20에 걸려 있고 빨간색 네네. 점은 한 30 정도에 맞습니다. 걸려 있으니까 그 정도 네네. 격차는 있지만 네. 빨간색 점과 동그라미와 파란색 동그라미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네요. 네네. 그리고 간접적으로 한 20% 정도 영향을 받는 직업은 그 직간접 포함하면 그럼 거의 75에서 80, 75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뭐 그걸 일일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대충 한 직무 영향도 50% 정도 한 50%가 이제 중요하니까 50% 정도면 이제 맥심 메이저로 영향을 받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데 네. 한 50% 정도 영향받는 직업은 한 2.4%가 직접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한 50% 정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렇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큰 걸 수도 있고 적은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럴 네네. 수 있겠네요. 이게 그래서 높대는 거야, 낮대는 거야 라고 네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뭐 아무튼 이 얘기는 거의 모든 직업이 조금씩은 다 영향을 받고 간접적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런 스토리는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보다 좀 더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이 오른쪽에 이제 이 슬라이드의 이제 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뒤에 가서 조금 내려가는 그렇죠. 이제 그림을 네.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득 수준에 따른 영향도. 아, 그러니까 가로축이 지금 소득 수준에, 이른바 이제 학계에서는 많이 쓰는 로그를 취한 방식을 쓰는 건데, 어쨌든 소득 네네. 수준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소득 수준이 거죠. 높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GPT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지금 저는 이제 그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 딴 그림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소득이 높은 직업일수록 GPT 영향에 더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 쓰는 직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네. 뭐 이유는 아마도 과거에 소득이 높다는 거는 전에는 그만큼 희귀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이 높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쉽게 하기 어려운 직업이었다는 얘기인데 아니면은 얘기인데,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 그런 걸수록 GPT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변호사 시험도 그렇게 너끈히 네. 예, 통과하고 뭐 이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특히나 뭐 프로그래밍 이런 게 코딩 같은 게 필요하거나 엄청 잘한다면서요. 예예. 예. 글쓰기 능력 이런 게 필요한 직업이 생각보다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직업들이 과거에는 꽤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는데 노출이 되고, 근데 이제 끝에 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또 아주 상위는 또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과학적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거나 아니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직업은 상대적으로는 노출이 적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러면 진입 장벽이 과거에 높았던 직업일수록 더 많이 영향에 노출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죠. 뭐 일정부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렇죠. 보통 자격증이 식으로. 필요한 직업들이 좀 오래 준비를 해야만 할 수 그렇죠.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직무 경험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온 더 잡 트레이닝, 그 직무를 그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된다든지 현장에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된다든지 이런 직업들인데 이거를 더 자세하게 분해를 해보니까 교육기관과 노출 정도는 완전히 정비례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직업은 GPT에 전혀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사, 석사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점점 더 GPT의 영향을 많이 받고 네.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온 더 잡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는데 아, 네.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이 온 더 잡 트레이닝이라는 게 직업의 성격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때문에.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주를 차지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저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노출도를 비교를 한 거지 이 노출이 되면 그 직업을 GPT가 그냥 딱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는 이제 아니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PT 원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일이었는데 GPT가 이제 와서 그 일을 대신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내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네. 일을 하거나 더 생산성이 향상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저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게 네. 예전에 비해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맞아요. 저도 사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게 똑똑한 비서의 서포트를 받으면 일을 네. 더 많이 하게 된 사람은 정작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조금 더 새롭고 의미 네네.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한창 막 그 위협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훈훈하게.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이게 고용이 꼭 뭐 감소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 노출도가 이제 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좀 더 다른 걱정이 되는 건 이건 GPT-4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라서 그 다음 버전의 GPT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래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노출이 된다고 해서 그 직업이 꼭 없어지라는 법은 없고 그 이유가 아까 같은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GPT-4가 뭔가 일을 하려면 근데 데이터를 안 주면 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한국어로 구동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데이터가 한국어 데이터가 맞습니다. 많지 않다라는 네네.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안 주면 어차피 GPT-4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이슈도 있죠. 자격증을, 그게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그걸 기계한테 맡기냐.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뭐 법적 점은. 사실 법적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있다는 점을 이제 약간 이제 그 좀 변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우리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뭐 이런 건데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이런 게 노출이 되면 바로 직업이 뭐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채용 관행이라든지 그 직업의 성격 자체가 먼저 바뀔 가능성이 고용 있다. 형태가 변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하던 거를 뭐 프리랜서로 내보낸다든지 실제로 이제 프리랜서가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뭐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 흥미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노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들과. 그러니까요. 이게 보고 싶었던 거죠. 네네. 낮을 걸로 예상된 직업들을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직접 노출도는. 번역가. 인간평가와 GPT평가가 비슷하면서 살짝 차이가 있는데. 그러네요. 예. 인간평가에서. 근데 이제 인간평가가 조금 높게 나온 거는 GPT평가가 낮게 나오고 또는 그 반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합쳐보면 비슷해요. 근데 뭐, 인간평가에서는 번역가. 설문조사 연구자, 시인 및 창작자, 되게 의외죠. 시인 및 창작자. 네, 시인. 그러니까 네. 시 쓰라 그러면 이제 GPT가 잘 쓰거든요. 그래서 동물과학자, PR 전문가, 이런 것들이 꽤 직접 노출도가 높은 걸로 나왔고요. GPT가 평가할 때는 의외로 수학자, 수학자가 이런 거에 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러고요. 통신사무원, 블록체인 기술자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딩은 지가 더 잘한다는 소리죠. 예, 예. 네. 그래서 법원 속기사, 교정원 이런 그 교정 보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왔고요. 네. 간접 노출도는 거의 100%에 근접하는데 작가, 세무 전문가, 금융수리 분석가, 웹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간접 노출도 컸고요. 회계사, 기자,
법무보조원, 의료자료관리자, 기후정책분석가.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디테일하게 직업의 종류가 천 몇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이게 때문에. 일단 보면은 의료자료관리자, 기후정책분석가도 말은 다르지만 결국은 네. 자료를 분석하고 맞습니다. 이거를 네. 말로 이렇게 만들어 그렇습니다. 내놓는 것에 있어서 네네.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최소한 스스로 평가하는 네.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상당히 노출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노출도가 낮은, 이게 뭐, 무슨, 어떤 분류를 안 하고 그냥 막 부록에다가 쏟아부어서, 이거를 뭐, 제가 그냥 번역만 해왔습니다. 우와, 네. 네. 노출도가 전혀 없는 직업이 34개인데, 보시면은 주로, 뭐. 지붕 기술자, 목수, 맞습니다. 페인트공, 배관공, 몸을 쓰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네. 예, 예. 농기계 조작원. 네, 이게 다시 약간. 운동선수. 백투 베이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지. 막 네네. 이런 옛날 어른들 하시던 요리사. 말씀이. 벽돌공, 목수, 페인트공, 배관공.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사람들이 우리 애는 이제 미장의 기술을 배우게 해야 되겠다. 맞아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들 하실만 합니다. 이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것도 사실은 로봇이 만들어주는 요리를 먹느냐 정말 이렇게 사람이 섬세하게 손간 요리를 먹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 하긴 굉장히 그렇죠. 지금 이거는 지금 AI를 네.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로봇이 결합이 그렇죠. 될 거기 때문에 로봇까지 결합되면 그것도 꼭 안 편하다고 말할 네.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네. 저는 그래서 요리사가 이제 하이엔드 맞아요. 요리사와 네. 그렇지 않은 약간 미디어 거 수준하고도 또 굉장히 확 갈릴 네, 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기술을 배울까요? 라는 생각이 뭐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노출도가 전혀 없는 직업들은 이미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좀 한계가 있는 하여튼 그런 직업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 다시 이제 이런 걸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집중돼야 되나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그 꼭 대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인류 역사상 그렇게 진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과거의 변화와는 상당히 다른 변화가 있다면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그 지겹고 루틴한 그런 그쵸. 일들을 대체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나온 AI는 그게 아니라 흥미롭고 창의적이고 예. 돈을 많이 벌고 남들 하기 힘들었던 그런 좀 고차원적인 일들을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제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협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고통 없이 이 기술의 발전을 잘 소화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좀 우리는 또 계속 20대 초반, 초중반의 학생들을 대학에서 그 현장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친구들이 맞이할 그 진짜 직업 환경은 네. 엄청나게 다르겠구나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교육과 훈련 내용 자체도 상당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숙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네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